벙커원 특강. 뭐 요즘 뭐 경향신문이 계속 뭐 특집을 하고 있죠.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. 근데 계속 현상만 지적하고 있어요. 신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신통한 그 뭐 대안 같은 거는 전혀 뭐 이야기도 안 보이고 또 분석도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인 분석이라든지 무슨 구조적인 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을 그냥 나열만 해놨어요.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이 희망 없이 암담하게 고달프게 사는가. 노쇠평론 독자들한테는 익숙한 얘기겠지만 이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죽었을 때 노동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 그때는 일자리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죠. 일자리는 부지기수로 널려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일자리가 인간다운 일자리는 물론 아니죠. 아니지만 널려 있었고 그때는 결국은 이게 착취가 문제였습니다. 착취에 대한 저항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착취를 당하고 싶어도 넣어줘야 착취를 당하든지 말든지 하죠. 배제당하고 있잖아요. 처음부터 뭐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정부 통계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. 그게 신뢰할 만한 통계라 할지라도 지식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냐 항상 그런 걸 따지니까. 근데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실제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.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다. 근본적으로.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성세대가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자문한 입장에 있는 소위 엘리트들이 시대가 달라진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의 김진숙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시대라는 걸 모릅니다. 지금 현재 평범한 보통의 이 젊은이들이 부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전혀 고집만 부립니다. 젊은이들이 뭐 눈높이가 뭐 높아서 그렇다는 등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. 조선족이라든지 무슨 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 뭐 자기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.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는 별로 그런 일자리도 앞으로는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우리나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현대사가 아주 착잡한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기를 좋아하는 놈들은 거구들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싫은 새끼들이 국기를 그렇게 숭상해요. 이놈들 국기는 그렇게 숭상하면서 그 상징물은 그렇게 숭상하면서 상징물의 실제 내용인 국토는 행패를 파괴하고 있잖아요. 국토와 그 국민은요. 국토와 국민은 행편없이 유린하면서 그 상징물에 불과한 헌금조각은 극히 숭배해요. 이 태극기를 딱 내가 여기 밟았다 합시다. 난리가 날 겁니다. 아마 내가 검찰청에도 불리고 갈걸요. 그런데 이명박에는 4대강을 완전히 조져놨는데도 멀쩡해요. 큰소리 치고 있고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기라 하면 그냥 짜증이 나요.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국기도 없습니다. 그 말로 보곤해요. 우리는 그런 반감이 있잖아요. 국가에 대해서. 뭔가 이게 우리 공동체라는 느낌이 없잖아요. 국가라 하면 어쩐지 이게 잘난 놈들. 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나와 세계관을 달리하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국가 운영을 맡아가지고 엉터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.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꽉 벽에 있잖아요. 또 실제로 그렇고. 애국심 좋아하는 놈들 치고요. 병역 의무 다한 놈들 별로 없어요. 그런 놈들 탈세 굉장히 유능하게 해요. 애국심 좋아하는 놈들. 세상이 존재해야 된다면 필요한 건 뭡니까? 화폐죠.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. 나는 돈 없이 사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. 제가 돈이 좀 없다고.
그렇게 피동적이고 나약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. 돈이 고르게 도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야죠.